아직 안 왔어? 예. 너무 오래 걸리는구만. 하긴 내가 부대 사정은 모르고 실없는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어. 아, 선희 선생이구만. 벌써 혈압될 시간이요? 누워 계십시오. 내각 참사 동지, 오늘은 병원으로 가셔야겠습니다. 아니, 난 내일까지 여기 있어야 하오. 동문의 원장 선생과도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압니다. 내각 사무국에서도 몹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선희 선생, 내 병은 내가 더 잘 아오. 난 그를 꼭 여기서 만나고 싶소. 부탁이요. 근데 참사 동지가 안타깝게 기다리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내 조누요. 딱 친구고. 장령 동지인가요? 장령? 아니, 보통 군관이지. 별은 소좌고. 미도 안 져요. 군사 칭호가 소좌라면 참사 동지한테는 결국 아들뿔밖에 안 된다는 소린데. 세상에 그런 친구 관계도 있습니까? 없지. 하지만 우린 친구가 됐어. 선군 시대에 알게 된 전우라고 할까. 그를 처음 만난 건 내가 담당한 제철소에서 오필순 기사의 문제가 제기되어 금평지구에 갔다 오던 길이었지. 진작, 이놈의 랭각기 또 말소인데? 자, 다들 내리시오. 아니, 왜요? 차가 못 간대요? 랭각기가 터졌다는데 어떻게 가겠소? 어머나. 기다릴 때짜 세월이 없을 것 같소다. 아이고, 좀 쉽게 가는가 했더니. 어쩌겠어. 예, 내 거 좀 받으십시오. 자, 이것도. 예. 자, 요거. 좀 들어줘요. 예. 아주머니, 빨리 갑시다. 고맙네. 운전수 동문 어디 갔습니까? 전화래 갔어. 사업사 연락해서 뭐 도움을 받겠다든지. 그거 죽지 않으면 살설이구만요. 어? 그건 어쩌자고? 가서 수리해 와야죠. 여기 땜질했던 부분이 또 터졌구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 고개 넘어가 마을이니까요. 아니,
그 무거운 걸 거기까지? 별 수 없지 않습니까? 가장 믿을 건 제 신밖에 없습니다. 아바이, 내 돌아올 때까지 마음 놓고 쉬십시오. 뭐? 냉각기가 터졌다고? 아, 여보, 그건 무슨 소리요? 여기선 그 세멘트가 안 와서 로봇도 못하고 있는 판인데, 아, 거기서 주저앉아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말이오? 저, 어필승 기사를 찾았답니까? 찾지 못했다. 이거 정말 안타깝구만. 나 지배인이오. 운수 하나에 대요. 아, 수고 많았네. 자, 같이 들자고. 아, 괜찮습니다. 아, 이러지 말고. 자, 여기서 땀이나 좀 닦고. 아, 자, 어서. 아, 이렇습니다. 아, 이런. 운전자 도모, 한번 걸어보시오. 예. 됐구만. 예. 고맙소, 군간 노모. 뭘요? 아, 동무관이라면 어쩔 뻔했소. 어디까지 가는지 운전칸에 앉아가. 난 적장 위에 올라가겠으니 타오. 자, 어서. 전 다 왔습니다. 목적지가 바로 여긴걸요. 뭐? 아니, 목적지가 여기라면 냉각기는 못하려. 아, 여기까지 타고 왔는데 신세가 품이야 해야지요. 신세가품? 도무지 무슨 소린지. 이 차야 세멘트로 싣고 가는 차가 아닙니까? 근데 하늘을 보니 당장 군비가 내릴 잡들인데 그래서 끼어든 거지요. 군관 동지, 이거 정말 고맙습니다. 아, 이 신세를 모르다. 저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난 피하지 않소, 동무나 피어. 자, 예, 아, 그래도 성의를 알고 받아두게. 우리도 신세가품을 해야 할 게 아닌가. 그런 말씀하십시오. 아바이도 운전수 동무도 다 같이 우리 장군님의 강성대국 건설 구상을 받들자고. 오늘 같은 휴식일에도 쉬지 않고서 먼 운행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아, 오히려 인사야 아, 제가 드려야지요. 방선을 지켜선 우리 초병들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자,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이거 두고 왔더구만. 아니, 그럼 이것 때문에? 실은 그보다도 임자하고 친하고 싶어서. 걱정 말게, 차는 보내고 왔으니까. 뭔 아버지도. 제 이름은 차홍렬입니다. 난 박성훈이요. 아니, 아, 이건 어쩌다가? 전쟁 때 파편이 바뀌었던 자리네. 파편이요? 아, 그렇다고 뭐 큰 위훈을 세운 건 없고 그저 눈먼 파편에. 임자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그런 불행을 겪었구만. 그래, 애어머니는 오래 알았소? 그저 그렇게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누가 키우게? 고향에서 어머니가요. 용구만. 그래도 잊지 않고 이렇게 자주 찾아와 주니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있어서 아내이기 전에 귀중한 동지였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그가 일하던 탄광에 나가 보니까. 탄광에? 네, 지금 우리 미군대가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석탄전선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가 많겠구만. 거의 엉망하죠. 힘을 들이지 않고서야 어디
낙을 보나요? 임자 비도 오겠는데 나하고 같이 자고 가자고. 자고 가요? 실은 내 잘 아는 집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 같이 가자고. 아바인 걱정스럽지도 않습니까? 뭐가? 세멘트를 치는 차를 혼자 보내놓고서도 마음이 편해서 앉아있길래 하는 소리입니다. 아, 그러다가 인손자리에서 떨어지면 어쩌자고. 까짓거 떨어지면 뭐라? 돈 주고 산 자리도 아닌데. 난 일 없어. 이젠 열려보장 나이도 지났겠다. 손주 애들 손목 잡고 낚시질이나 다녀야지. 안 그래? 유감인데요. 응? 아바이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바이야 노병이고 또 책대로 말하면 혁명의 이세인데 혹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아바이야 그러지 말아야죠. 지금같이 어려운데 아바이 같은 분들이 주저앉지 않고 꿋꿋이 앞서 나가야 우리 젊은 사람들도 용기를 내서 따라갈 게 아닙니까? 용서하십시오. 아바이가 허물없이 대해주시니 버릇없이 속에 있는 말 다 했습니다. 아니 아니. 응렬 동무, 내 접수하겠어. 우린 그때 그렇게 처음 알게 되었지. 생각 같아서는 그와 하룻밤 같이 있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이 없어 헤어지고 말았어. 그해 겨울 제철선은 석탄 부족으로 많은 진통을 겪고 있었어. 참사 동지 오필순 동무를 데려온다고 해서 석탄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까만 까만, 지배인 동무. 그래도 공업시험소 쪽으로 새 연료에 한 가열법 연구를 심화시켜온 기사야 그밖에 없질 않습니까? 그건 옳습니다. 하지만 참사동지 내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그로 말하면 제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공장을 떠나가 버린 여자라고. 아 참, 그에 대해서야 공업시험소 실장 동무가 좀 말해보. 필순 기사가 공장을 떠나간 데는 실장으로서의 제 책임이 더 큽니다. 한마디로 잘 이끌어지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난 필순 동무가 과학자의 양심까지 버렸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 실장 동무, 책임 한계를 따진다면야 지배인인 내 책임이 더 크지.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걸 논할 때는 아닌 거고, 참사 동지, 당장 걸린 건 석탄입니다. 그래서 제 이번엔 영천탄광에 나가보겠습니다. 지배인 동문 공장에 남아있어. 영천탄광엔 내가 가보겠습니다. 중량 최고 사령관 동지 강성대구 군솔 구상을 높이 받들고 여기 탄성선으로 달려나온 전체의 군인 동지들, 일찍이 우리 인민군대를 주체혁명교 완성의 주력군으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에 안고 혁명적 군인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날이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 전체 군인 동지들을 일렬히 축하합니다. 예, 석탄산이 어딘 없어? 참사 동지도 아마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탄전의 군대 동무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야 저런 노조가리를 어디 상사이나 할 일입니까? 예, 정말이지. 이번에 군대 동무들이 와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니, 은열이가. 참사동지! 참사동지, 화차 편성을 전부 끝냈습니다. 수고를 했어. 그래, 언제 출발할 예정이요? 예, 이제 두 시간 후엔 떠나겠습니다. 그럼 먼저 떠나. 난 여기 남아서 마저 일을 처리하고 인사 따라서겠으니. 알았습니다. 경장 동무. 예. 날 저 속보에 난 대대장한테 데려다 주지 않겠소? 아니,
우리 웅열대대장을 아십니까? 아, 그럼요. 예, 그럼 갑시다. 아마 지금쯤 막장에서 나와 쉬고 있을 테니까요. 자야. 예. 고향 내말 사랑인지 차이가 어? 잘 있었나, 응렬이? 아니, 저 뉘신지? 이것 봐라,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보다 더 기억력이 없군. 그래, 날 모르겠나? 예? 저 이런, 아, 고장난 냉각기. 아, 아발. 야, 이거 미처 알아보지 못해서 안 됐습니다. 일 없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야,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다쳤나? 아니, 그저 좀. 헌데, 아, 여긴 어떻게 쳤습니까? 나 말인가? 예. 나야 탄 받으려 왔지. 참 아바이 인손이죠. 그래, 해결 받았나요? 얼음, 자네들 덕분에 조차장에서 화차 편성까지 전부 끝내는 걸 뭐. 날쌘데요. 연안이 있지 않나? 하긴 아바인 노병이니까. 예? 아, 이거 호라비 생활이 말이 아니구만. 아직도 속옷 빨아줄 여자 하나 말꾸지 못했나? 어디 그럴 겨를이 있어야지요. 대장 동지! 어, 정신 넘어요?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총화 모임 시간이 다 됐는데. 아차, 자, 이거 좀. 자, 이런. 빨리 갑시다. 그 신발. 자요. 어. 하바, 이거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아, 내 걱정 말고 어서 가보라. 네. 참, 아바, 우리 대대 한번 꼭 오십시오. 아. 난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갱장동무가 나서서 그한테 마땅한 혼처를 하나? 아니, 저한테 그런 부탁만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그 일만은. 그건 무슨 소리요? 떠나가버린 웅년이네 집사람이 바로 제가 소개해준 여자였습니다. 뭐요? 현초심이라고 우리 갱 처녀였죠. 그러니 갱장동문 그와 이미 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구만요. 예, 우연이랄지 필연이랄지 지금으로부터 몇 해 전 봄날에 웅열이 그 사람 내 부대가 우리 탄광부군의 이동 야외 훈련을 나왔댔습니다. 첫눈에 보기에도 얼마나 호감이 가든지 딸이 있으면 사위 맞고 싶을 정도의 욕심이 다 나더군요. 이제 두 번 다신 이따의 시시한 방사노릇 안 한다. 어디 말 좀 해보십시오. 도대체 그 처녀에 어디가 마음이 없습니까? 예? 갱장아바이가 얼마나 섭섭해하는지 압니까? 그래도 아. 열 번 생각을 곱씹어 속이 한 처녀인데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그만한 처녀가 어디 쉬운 줄 압니까?
구당군 평양에서 여기로 자원 진출해 왔고 또 탄광 쪽으로도 실서 자진이 왔으면 다 어쩜이요? 예? 개종에는 자원 진출을 하는 명목 밑에 입당이나 혹은 자기 발전에 그 무엇을 노리는 경우도 있는 거고. 예, 아니 그 왜 모든 걸 삐뚤어 생각합니까? 안 그러게 됐어. 동무돈을 받지. 그가 어디 조금이나마 탐부 같은 데가 있을대? 탄전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화려하게 양장이나 하고 어디 탄가루 냄새가 나던가 말이야. 어? 요거 받지, 요거. 아니, 그 동무가 뭐 탐부입니까? 압축기 훈전공이지. 선볼 때 좀 빼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탄광 사람 같지 않아. 막장이란 건 통 구경도 못한 처녀 같더란 말이야. 글쎄, 그게 뭐여? 매미지. 됐어, 이젠 자자. 좋습니다, 자십시오. 실컷 자란 말입니다. 이제 보니 참모장 동진 확실히 안 되겠습니다. 머리가 돌았던지 아니면 발육부전인지. 뭐? 발육부전? 그렇지 않으면요. 말 다 했어? 응? 이럴까요? 글쎄 말이야. 자, 빨리. 전해동무, 무슨 일입니까? 군관동지, 이를 어쩌면 좋아요? 우리 첫수머니가 글쎄. 초신동무가 어떻게 됐다는 거요? 예? 글쎄, 사경에서 떨어져 내려는 탄자를 몸으로 맞고. 뭐? 너희들은 도대체 뭘 했느냐 말이다. 응? 조심이가 그런 위험 속에 뛰어들면 따라가서라도 붙잡아 내올 생각을 해야지. 같은 운전공들이라는 게. 과장 동무, 그만하시오. 저희들이 막아선다고 초심일 멈춰 세웠겠소? 그 단참을 멈춰 세우지 못하는 날엔 그땐 막장이고 뭐고 모든 게 다 풍지박산 나고 말 텐데. 사실 그 막장이 어떤 막장이요? 초심이랑 우리 갱 사람들이 전기 문제 때문에 그토록 걱정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근심을 덜어드리자고 반년 동안이나 혀를 가로물고 결사전을 해서 새로 마련한 노랑자의 탄밭이 아닌가 말이요. 그걸 해놓고 인젠 발전소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됐다고 그리도 기뻐하던 초심이요. 여기 환자의 가족이 왔습니까? 아니, 가족이라뇨? 수술에 대피할 가족 말입니다. 여기에 무슨 가족이 있겠소? 조심동으로 말하면야 처녀고, 또 평양에서 여기로 자원 진출한 동문데. 그 대피를 내가 하면 안 되겠소? 나야 조심이와 같이 있는 갱장이 아니오. 그러나 환자의 혈액이면 더 좋지요. 아, 이런 난사라고야. 애인은 안 됩니까? 애인 말입니다. 그러니 남편 될 사람 말이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지. 그가 지금 어디 있어? 접니다. 뭐? 됐습니다. 그럼 들어갑시다. 이 사람. 응렬이. 안원호, 빨리 수혈 준비. 예. 뭐라고요? 한팔을 잘라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안 됩니다. 해야 합니다. 대동부, 현 상태에서 환자의 오른팔은 팔이 아니라 사멸된 육체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결심하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군관동무. 자칫하다간 어깨 부위까지 환홍될 수 있습니다. 자르시오.
제 오늘 갱장아발 만났댔습니다. 초심동무일로 너무 마음 쓰지 말라더구만요. 당강마을에도 총각들이 많은데 아무렴. 갱장아바이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킵니까? 난 이미 결심했어. 그래서 이달 중으로 당장 결혼식을 하겠다고. 어머니한테도 좀 벌쳤고. 뭐? 결혼식? 그렇소. 결혼식이요. 물론 초심동무가 내 제의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요. 난 무조건 그렇게 내밀고요. 곁에 두고 한생을 찾는다더니 때늦은 후회 속에 이런 결심을 내리자니 내 마음도 괴롭기 굳이었구만. 동무 말이 옳소. 난 청민관이었어. 초심동무의 겉만 보고 속단했지 그의 마음속에 간직된 아름다운 세계를 보려고 하지 못했단 말이오. 자나깨나 우리 장군님만을 생각하고 장군님의 심려를 돌아드리는 길이라면 자기 한몸 주저없이 내댈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처녀. 그런 인민을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어. 하지만 참호상 동지. 됐어. 나도 아옵. 그가 한 팔이 없는 저자라는 걸.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요. 내겐 송송한 두 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가지나 굴른 그런 천박한 여자보다도 비록 한 팔로나마 자기 남편이 주저앉지 않게 또 밀어주고 힘이 돼줄 그런 여성이 더 필요. 난 초심동무가 그런 여성이라고 생각해. 바로 그런 처녀에게 내 심장을 깡그리다 바쳐서라도 품어주고 지켜주고 싶단 말이오. 선조는 너무 내 심정을 이리해줘. 그리고 끝까지 날 좀 도와줘. 참모상 동지. 선조는 너무. 그들의 가정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때 난 다달이 보내오는 초심의 편지를 받아보면서 웅열대대장의 그 대같이 굳센 마음이 디딤돌이 되고 불이 되었기에 초심이가 거기 가서도 병사들의 친누이, 친어머니로 불리우며 사는 보람을 한껏 누리고 있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훈련장과 방어공사장, 병사들이 있는 것엔 언제나 초심이가 있었지요. 바로 웅열대대장같이 뜨거운 사람이 곁에 있었기에 초심인 불치병으로 운명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병사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이지 웅열대대장을 비롯한 우리 군인들은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젠 가십시다. 아니, 난 이제 응렬동무한테 가겠소. 어쩐지 그를 또 만나고 싶구만. 지금은 가야 만나지 못할 겁니다. 좀 전에 모두들 야간 행군을 떠났으니까요. 야간 행군?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어찌겠습니까? 그들이야 군인들이 아닙니까? 낮에는 탄을 캐고 저녁이면 또 쉬지 못하고 훈련길을 떠나는 그들을 볼 때면 정말이지. 자, 어서.
가서는 안 돼요. 힘을 내요. 저도 빨리. 우시던 놈. 예. 힘들어하는 동무들이 없어? 우리 병사들이 정말 영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도 대회에서 떨어진 병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보시오, 영천. 아, 떠난 지 4시간이 넘었다는 열차가 왜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가 말이오. 뭐라고? 간선 철도가 정전? 아니, 그래는 우리 차량들이 아직도 그 조차장에 붙잡혀 있다는 거요? 여보시오, 그럼 잠사동지를 좀 바꿔주. 어? 무슨 대책이 없겠습니까? 당장 공장 참모부 성원들 모이게 하시오.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나. 어필승 기사의 첨가제 연구를 성공시켰어도 이런 걱정은 없는 건데. 여보, 실장 동무, 우리가 어디 지금 앉아서 우는 소리만 할 때요? 무슨 수를 쓰든지 석탄을 끌어와야지. 어떻게 됐어? 네, 해결은 됐습니다. 헌데 증기기관차 개인기는 지금 어디진 쪽에 나가 있답니다. 그게 증기를 올려 여기까지 도착하자면 어느만한 시간이 걸리겠는지는. 우대진? 대포를 쏴서 참새를 잡는다더니 조차장에서 본선까지 도저히 십리를 끌어내지 못해 수백 리 밖에서 겨는길 끌어와야 한단 말이오? 어쩌겠습니까? 현 단계에서는 간선에까지 넣어줄 전기가 없다는 걸. 그렇다고 본선을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뭐라? 가서 대책을 세워야지. 아니, 여기 있던 우리 차량들이 다 어딜 갔소? 글쎄 말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서 있었는데. 어허. 아, 화물연 농무. 여기 서 있던 제철소 차량들이 모두 어딜 갔소? 그건 2시간 전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왔다는 거요? 네, 잠사동지 됐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밀고서 갔어요. 뭐요? 전혀 동무, 그게 무슨 소리요? 전혀 동무. 그 차량들은 군대 동무들이 밀고 갔답니다. 그 차량들이 한심 앞에 제철소에 가닿지 못하면 용강로가 속이 된다면서 먼 행군길에서 돌아오는 지칠 대로 지친 몸들이었지만 주저없이 달라붙어 본선까지 가닿을 수 있다면서. 저기 보입니다. 어? 잘 군인들이 밀게 하다니. 아바이, 이게 아바인의 화차나요? 그만 좀 두라고. 인자들이야 밤새 강행군을 하고 온 사람들이 아닌가. 어? 이러다간 영 쓰러지고 마라. 전사들을 모두 물러서게 하라고. 헌 아바이도 화두답장치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다가 진짜 인선자리에서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아. 아바이, 아바이도 어서 미십시오. 이왕 떠난 길이야 끝까지 가야죠. 자, 응렬이.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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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사람아, 그렇게 무리하다가 어쩌자고. 아벌, 구슬이 소멸돼도 꾀야 보배란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탄을 많이 캔다 한들 그것이 인민들의 손에 직접 가닿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의 의무는 결코 탄만 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나라의 방방곡곡으로 실려가 인민경제의 동력이 돼서 인민들에게 따뜻한 요리되고 빛이 될 때라야만이 우리를 여기로 불러주신 최고사령관 농지의 구상가우도가 실현되는 길이고 또 우린 장군님의 전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을 보니 장군님께서 또 최전년 오송산으로 나가셨더구만요. 전선 시찰의 길에서 들끓는 공장들과 불밝은 마을들을 보실 때 우리 장군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응렬이. 네, 모엇! 모엇! 하발, 그럼 또 가봅시다. 그래, 가자고. 떠난 길이야, 끝까지 가야지. 역시 노병이 다른데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불타는 병사의 양심에서 총대만이 시려내기 승리로 열리라 믿었네. 찬란한 사대주의 부강조국 다 뜨는 길에서 우리 서로 우리 서로 내준 우정 언제나 영원하리. 우리는 병사의 신념에서 총대만이 참된 삶을 끝까지 지키리라 믿었네. 찬란한 사회주의 부강조국 받드는 우리 서로 우리 서로 내주정 언제나 영원하리. 이거 애매기는데? 잠깐만, 내가 좀 도와줄까? 어? 예, 좀 도와주십시오. 자, 영.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영. 자, 야. 아, 많이 힘쓰는데요? 80난 늙으니 호박 중에 영 쓴다는 말 못 들었나? 자, 앉으라고. 예. 그래, 이름이 뭔가? 니진암입니다. 니진암이. 이름이 좋구만. 그래, 고향에서 편지랑 자주 오나? 예. 자, 야, 어서. 아, 됐습니다. 아, 어서. 자, 이거. 고맙습니다. 아, 붙이라고. 예? 붙이라는데. 진암 동무. 예. 동무 가보. 알았습니다. 저... 우리 병사가 도덕읍지 행정원에 대해서 제가 대신 용서를 빕니다. 그건 무슨 소린가?
저희들을 너무 허물없이 대해주시니 저부터가 정말이지 내각 참사 동지인지를 몰랐습니다. 그건 누가 그러던가? 방금 전에 여기 갱장 동지한테서. 쓸데없는 소리를. 됐어. 의자가 높다고 사람도 높은 건 아니지. 우리야 서로 친구가 아닌가. 안 그래?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내각 참사 동지와. 자꾸 이러겠나? 아, 잘못했습니다. 벌써 그랬어야지. 앉으라. 네. 제초소에선 소식이 왔습니까? 응. 모든 용광로들이 만발 걸었다는 말. 됐구만요. 아, 모두 인자들 덕분이지. 응렬동무, 정말 고맙소. 동무들이 고생 많이 했지. 침수된 갱들을 수십 개나 원상 복구하고 또 예비 차탄장들도 여러 개 마련하고 이제는 정상화된 탄광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이지 많은 걸 배우고 가오. 아,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여기에 와서 많은 걸 배우겠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이때 한삽의 석탄이라도 독해내기 위해서 아굴타굴 해쓰는 탄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순결한 양심으로 우리 장군님을 받드는 인민들의 강렬한 의지와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뜨겁게 느끼게 됩니다. 저 참사동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이렇겠습니까? 뭔데? 제 오래전부터 한 여인을 찾고 있는데. 여인? 예, 제철소에서 일하다가 나간 여자입니다. 그가 누군데? 자, 말하면 아시겠는지 공업시험소 기사였습니다. 오필순이라고. 오필순? 예. 그와 잘 아는 사이요? 잘 안다기보다 제가 데리고 있는 한 병사의 어머니입니다. 진암이라고 이자 방금 만났던 그 동무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진암 동무가 벌써 두 해째나 어머니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고향에 편지를 써도 주소 불명이라고 되돌아오지 어디로 이사 갔는지 행처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창 휴가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걸 내색하지 않는 본인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 저도 여러 곳에 부탁을 해서 두루 알아보긴 했는데 사회기간이다 보니 찾기 힘들구만요. 그러니 참사동지가 수고스러운 대로 좀 알아봐 주십시오. 알겠소. 야, 고맙습니다, 참사동지. 사람의 일이란 참. 우리가 그렇게 찾고 있던 오필순 기사를 응렬이 그 사람도 찾고 있을 줄이야. 그래서 내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그의 행처를 찾는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공업시험소 실장이 그의 소식을 가지고 왔더구만. 아니 그럼 당장 오필순 동무가 있다는 그곳으로 떠나겠습니까? 그렇소. 삼사동진 지금 환자란 걸 아셔야 합니다. 아니 집인 동무, 내가 꼭 가야겠소. 동무도 있지 않았겠지. 지난해 가을 전기 사정으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철길 위에 서 있던 제철소 석탄 차량들을 우리 군인들이 어떻게 본선까지 끌고 왔는지 동무도 그때 봤지. 원 공장이 얼마나 들끓었어. 그때부터 난 자주 이런 생각을 하오. 우리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아글타글 애쓰는 군인들이야말로 그 어떤 천만군가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혁명의 제부가 아니겠는가. 바로 그래서 난 한 병사의 가슴 속에 고향집과 조국을 안겨주고 싶어하는 응렬대대장의 그 웅신 깊은 마음의 머리가 수그러졌던 거고 어떻게 하나 필순 동물 꼭 우리 힘으로 찾아주고 싶었던 거요. 이 방입니다. 그러니 필순 기사가 이 공장에 들어와서도 계속 제철소에서 해오던 그 연구 사업을 해왔단 말이지. 네.
성공하기 전엔 제철소에 절대를 알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연구사업을 하는 필순 어머니에겐 휴식 일이 없었습니다. 필순 동무, 미안하오. 필순 동무, 할 말은 많지만 그것이 변명으로밖엔 안 되겠기에 제 공장의 이름으로 용서를 빕니다. 아니, 진정하오. 기사 동무, 그렇듯 훌륭한 일을 하면서도 어째서 공장엔 한마디도 알리지 않았습니까? 예? 참사 동지, 전 공장 사람들 앞에 얼굴을 둘 수 없는 여자입니다. 공장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생산을 정상화해 보겠다고 뛰어다닐 때 전 기사라는 게 자꾸만 실패에 겁을 먹고 공장을 떠나버렸습니다. 과학자로서 이렇게 나약하다 보니 대우에서 쉽게 떨어지게 되었고, 그럴수록 외로움만 더해지면서 나중엔 군대에 나간 자식에 대한 그림밖에 남는 게 없더군요. 지남이 말인가요? 예, 그래 그 애가 있는 부대로 찾아갈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진아 어머니! 사단에 간 대대장 동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진아미를 만났대요. 예. 어머니가 왔다니까 너무 좋아 한 길이나 꽁충꽁충 뛰더랍니다. 폭파수 강습이 내일까지라니까 아마 내일 오후쯤엔 도착할 겁니다. 이거 저 때문에 공연이. 뭘요? 어서 가십시다. 아빠 달라 달라. 근데 아니 저 애들이 재정. 얘들아. 아저씨. 너희들 추운데 밖에 왜 나왔니? 어? 오빠가 먼저 나오자고 했어요. 오빠가? 여건? 춥지? 아이고, 얘들은 누구예요? 우리 대대장 동지의 아이들입니다. 예? 자, 글쎄 제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저 먼 곽산서 여기까지 출장 오는 니당비 사바이를 따라왔더군요.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자, 아이쿠. 아저씨, 여기 봐라요. 어때? 재밌지? 네. 얘들아, 인차 아버지가 오시겠는데 들어가자. 예. 진아미 어머니도 가십시다. 먼 길에 필요하실 텐데. 자, 가자요. 대대장 동지, 공사장에 나가봤는데 아무래도 나리가 모자랄 것 같습니다. 빨리 관계자들을 농장에 보내야겠어. 알겠습니다. 참, 진암 동무 어머니가 불편하지 않게 잘 넓어줘야겠어. 예. 방에 불도도 떼주고. 예.
아니, 지남도 모모니가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제가 방해되는 건 아닙니까? 아, 원필 말씀을, 자, 여기 좀 앉으십시오. 아, 네. 이거 오신 줄 알면서도 미처 인사를 못해서 앉았습니다. 자, 좀 드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지남이가 군무 생활을 잘합니까? 네, 대대의 보배랍니다. 우리 지남 동무가 어머니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어머니는 제철소 현대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과학자라고 말입니다. 대대장 동지. 네. 저건 뭡니까? 예. 우리 병사들이 그린 겁니다. 저긴 지남 동무가 만든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지남이가요? 예. 우리엔 원래 이런 분야에 서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하지만 저 모형의 착상은 지남 동무가 한 겁니다. 다만 완성하는데 동무들이 곁에서 좀 도와줬습니다. 결국은 합작품이라고 할까. 지남의 어머니, 이제 우리가 건설하게 되는 이 유원지의 매 명소마다에는 저기에 있는 그림들과 모형들이 조각으로 세워지게 된답니다. 대대장 동지, 부대가 맡은 도로공사도 힘들 텐데 유원지까지 건설한다는 게 너무 아름찬 일이 아닙니까? 물론 우린 유원지를 건설하라는 명령을 받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천연수림 속에서 폭포를 발견했을 때 우리 병사들 스스로가 유원지 건설을 발기했고 꼭 우리 손으로 조국의 명승지로 꾸리자고 결심했던 겁니다. 지남이 어머니, 우리가 구월산 유원지를 어떤 때 건설했습니까? 가장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가 아니었습니까? 그 어려운 때 방선을 지켜야 할 인민군대의 정의 무력을 구월산으로 불러주신 우리 최고사령관 농재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보다 휘황한 내일이 온다는 확신을 우리 인민들의 가슴 속에 심어주시고 싶어서일 겁니다. 오늘도 그 엄숙한 사명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울지마, 울지마. 얘들아, 울지 마라. 아버지 어디 가셨니? 몰라요. 자다 일어나 보니 안 보여요. 뭐? 아니. 애들이 깨어난 모양이구만요. 네, 지금 막 울고 있어요. 아버지가 오기 전엔 울음을 그칠 것 같지 않구만요. 대대장 동지, 어서 내려가 보세요. 그 애들이야 내일 아침이면 떠나가지 않습니까? 하던 일을 마저 끝내고 내려가죠. 예. 어쩌겠습니까? 오늘 밤중으로 이 나무들의 나래를 다 감싸주지 않으면 내일 아침 발파에 또 숱한 나무들이 상할 텐데. 애들이야 병실에 지휘관이 있으니 어떡하든 얼려서 재우겠지요. 준회장 동무. 예. 나래 가져왔어? 안 왔습니다. 대대장 동지, 나무 찍는데 덮기밥이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그 큰 발파에 나무 몇 그루 상하는 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물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주는 그 마음은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남이 어머니, 이리 해주십시오. 우린 여기에 나무가 없는 유원지를 건설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남이 어머니, 우리 대대장 동지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도 인간이고 아버지인데 어쩌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자식들과 하룻밤 같이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남이 어머니,
우리 대대장 동지한텐 여기 온 첫날 장군님께 삼가 쓴 한 장의 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내 그 편지를 올리지 않더군요. 제 글에 왜 올리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그가 하는 말이 그 편지를 품속에 간직하고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 편지 앞에서 걸음걸음 자신을 총아지고 싶다는 거죠. 솔직한 말로 편지를 쓰는 거야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보다 중요한 건 편지에서 맹세한 것처럼 한 생을 사는 거죠. 우리 장군님과 늘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고 걸음걸음 그이와 숨결을 같이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비록 한 글에 남으래도 그걸 지켜내는 길이 우리 장군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회주의를 지키는 길이고 또 자식들에게도 보다 아름다운 내를 남겨주는 길이라고 우린 생각합니다. 지는 병사의 마음에서 중대만이 땅 위에 행복을 펼치리라 믿었네. 찬란한 사회주의 부강조국 받드는 우리 서로 맺은 우정 언제나 영원하리. 전 아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 걸음을 걸어도 장군님 뜻으로 장군님과 숨결을 같이 하며 살고 있는 그들 앞에 대호에서 떨어진 낙오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부터 전 강심을 먹고 연구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절대 아들 앞에 소식을 알리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말입니다. 참사동지, 무슨 생각을 그리... 아니요. 필순동무, 어쩐지 오늘따라 그가 무척 보고 싶어지는만. 그 은열 대대장이 말이요. 그를 아십니까? 알지. 알고 말고. 그가 바로 내 친구거든. 친구. 아니, 아들이 온다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래, 진아미가 몇 시 차로 온다? 저 오후 4시 차로요. 이거 서둘러야겠구만. 자, 받으시오. 이건 뭡니까? 필순동무한테 새로 배정된 집이요. 예? 아니, 이 주소야 집에 있는 동지가 현재 사는 집이 아닙니까? 어찌겠어. 당장은 집이 없으니. 안 됩니다. 필순동무, 시키는 대로 가. 이건
지배인 동무가 직접 조직한 일이란 말이오. 지배인 동지가요? 그렇소. 군사복무를 잘해서 표창 휴가로 오는 아들을 어떻게 합숙해서 맡겠는가고 하면서 자기는 손주가 있는 아들네 집도 있으니 거기로 옮기겠다는구만. 아마 지금쯤은 필순동맹 이삿짐을 다 날라갔을 게요. 저 같은 게 뭐라고. 뭐긴 뭐겠소, 기사지. 필순동맹의 그 작은 두 어깨위에 공장의 운명이 짊어져 있지 않소. 그걸 지배인이라고 대신할 수 있는가? 이건 지배인 동맹 한 말이오. 고맙습니다. 그러니 새 집으로 이사했단 말이죠? 그래, 훈산동인데 양지적이다. 아파트 있죠. 공장 사람들이 정말 고맙군요. 어머님, 왜 그렇게 보세요? 이젠 내가 막 어렵구나. 예? 어머니도 참. 그 세용구 사업은 어떻게 됐나요? 꼭 해내야지. 다들 도와주는데. 힘들었죠? 아니. 어머니, 우리 동무들이 어머님 연구 사업에서 꼭 성공한다고 해요. 고맙다. 이젠 집으로 가자. 아, 주세요. 지금 될 테니. 아휴야, 엄마 줄라. 아, 달라니까요. 아니, 군대가 이런 사입에 나오면 괜히. 전태장 동지의 명령을 집행해야 합니다. 뭐? 대대장의 명령? 그럼요. 우리 대장 동지가 참사 동지의 편지를 받아보고 이 시렵에랑 얘기를 하더구만요. 다 날가빠져서 몇 번이나 전을 돋대어긴 시려배낭이 비록 크진 않아도 여기엔 어머니의 탐구의 한생이 깃들어 있는 거라고 하면서 이번에 가고들랑 내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꼭 매다드리라고 신신당부하더구만요. 그걸 매봐야 나도 어머니처럼 살 수 있다나요. 지나마 무겁지 않니? 일 없어요. 어머니도 이 배낭을 메고 먼 길을 걸어오지 않았나요? 어머니, 어머니, 난 다 알아요. 어머니가 그새 혼자서 연구사업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걸. 우리 대장 동지가 다 말해주더구만요. 어머니야 공장을 나와서도 지금껏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뛰어다녔나요? 그저 어찌 공장을 살리자고 연구사업을 하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오지 않았나요? 난 이런 어머니를 존경해요. 그리고 세상에 소리치며 자랑하고 싶어요. 어머니, 우리 힘들어도 극복하자요. 지금은 좀 부족한 게 있어도 그걸 이겨내는 길이 나라를 위한 길이고 장모님 가까이를 가는 길이에요. 장군님 가까이를 간단 말이지. 예, 우리 대장 동지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연구사업을 잘해서 공장을 또 세우고 난 군사복무를 잘해서 영웅이 되고. 그럼 영웅이 되어야지. 되어야 하고 말고. 우리가 응렬이에게 찾아주자고 했던 오필순 기사를 응렬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준 셈이 되었지. 정말이지 응렬 대대장을 비롯한 우리 군인들은 바다의 거품처럼 시대 밖으로 영영 밀려날 뻔했던 오필순 기사를 다시 우리 대어 속에 설 수 있게 한 인생의 은인들이었어. 선희 선생, 그래서 내 응렬이를 그토록 잊을 수 없는 거요. 험난한 전성기를 함께해 준
화산의 옛 조르처럼 여겨지거든. 참사동지, 그가 꼭 올 수 있을까요? 글쎄. 대대장 동지, 종치현 동지가 그러는데 참사동진 심장질환으로 몇 해 전에 불체병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지금껏 제철소에 나와 계셨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러병이죠. 참사동진 침상에서 만날 사람들도 많겠지만 대대장 동지부터 먼저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는 겁니다. 뭐? 응렬이가 도착했다고? 예. 아, 여보, 진정하세요. 걱정 마. 여보, 벽장에 그 옷 좀 갖다 줘. 아니, 그건 왜 갑자기요? 글쎄, 가져오래도. 알겠어요. 끝내 왔단 말이지. 여기서 좀 잠깐 기다리십시오. 예. 왔구만. 정상으로 보면 내가 소좌동지한테 먼저 경례를 해야지. 참사동지. 기다렸네. 정말 보고 싶었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았어. 혹시 못 오는 건 아닐까. 온다 해도 뭘 입고 나설까. 불쑥 이어 생각이 나더구만. 응렬이가 나에게서 제일 보고 싶어한 모습이 바로 이런 노병의 모습이었으니까. 안 그래? 네. 정말 멋있습니다. 응렬이가 좋다니 됐구만. 참사동지,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알아, 안다니까. 자, 여기 좀 앉으십시오. 아, 앉으라고. 예. 어서 앉으라는데. 참사동지, 전 어딜 가봐도 이렇게 기념사진이 많은 집이 제일 부럽습니다. 응렬이한텐 이런 기념사진들이 없나? 아, 지가 뭘 한 게 있다고, 어떻게. 아니, 그렇지도 않아. 지나온 날들을 더듬어 보니 이 세상엔 나보다도 더 장군님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건 바로 응렬이와 같은 우리 군인들이었지. 저희가요? 그렇소, 동무들이. 응렬인 단 한 번도 장군님을 몸 가까이 뵈운 적 없어서도 누구보다 장군님 가까이에 산다고 생각한 나보다도 더 그이 가까이에 살고 있었단 말이오. 네,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도 제일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응렬이었던 거야. 참사동지. 전 참사동지가 그런 불체병을 안고도 제철소에 나와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전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50년대의 투쟁정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걸 잊지 않고서 이렇게 찾아주시니 우리야 그저
가다오다올 빛. 그것도 우연히 알게 된 사이가 아닙니까? 우연이란 말이지. 아니, 우린 필연적으로 만났어. 장군님 가까이로 달리는 하나의 마음이 필연적인 인연을 낳았거든. 응렬동무, 우리가 장군님 가까이 산다는 게 뭐겠나? 몸은 비록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우리 장군님 곁에 세우고 걸음걸음 그이와 뜻을 같이 하고 숨결을 같이 하는 그것이 아니겠나? 동무들이 바로 그렇게 살고 있어.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을 하시면서 그렇듯 참된 인간들로 키워주셨지. 그래서 응렬이가 내 한 생에 잊을 수 없는 동지로 시대의 전우로 여겨졌던 거야. 난 믿네. 우리 장군님 곁에 응렬이같이 끌끌한 선군의 기수들이 천만의 대오를 이루고 있는 이상 일심단결의 우리의 대오는 영원한 국, 우리의 성군 위협은 영원히 승리한다는 것을. 네, 그래서 오늘 응렬이를 만나 인사를 하고 싶었댔소. 50년대 노병의 이름으로 말이오. 전사동지 응렬 장군님아, 장군님아, 나르는 병사의 신념에서 총대만이 참된 삶을 끝까지 지키리라 믿었네. 찬란한 사대주의 우강조